오늘 여러분들 비대한 순간입니다. 엄청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궁금하죠? 예! 제가 보건데 이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피라이나 돈이나 명예나 요사의 이야기하는 전자에서는 게임이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이 순간 주인 누구신지 아시겠지? 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엄청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혁명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서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극히 사랑하셔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독차지할 수 있는 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예. 저는 나이가 내일모레 8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도 36년 했고 제대한 지 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축사로 한 말씀 하라는 지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된지 모릅니다. 제가 80이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살아온 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죠. 그것이 저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것인데 내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소위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믿음생활 잘해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면서 축사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